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야, 야, 내 등에 올라탔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기요, 야, 이거 나 떼줘 이거.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해볼.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아이, 잠깐만. 아이고, 망했다. 아우, 잘 잤다. 뭐야 이 찰흙덩이는. 저기요, 빨리 로딩 좀 끝내주시겠어요? 오, 이제 괜찮아졌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학TV 문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크 서바이벌 이볼브드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룡 친구들은 잘 잤나? 상태들이 다 좋아 보이는구만. 오, 우리 푸테라이의 스카우 레벨 126? 저쪽에 아르젠타비스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레벨 몇이려나? 아, 16. 암컷이네? 근데 너도 암컷이었니? 당연히 수컷인 줄 알았는데, 늠름해가지고. 네, 암컷이었구나. 레벨업 축하해. 체력 올려줄게. 이게 지난 시간부터 계속 마비 화살이 조금씩 부족해가지고 놓치는 일이 꽤 있었잖아요. 심지어 또 테크렉스 잡다가 실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마비 화살도 하나도 없죠. 야,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여기 이사오기 전에 해변가에 처음 지었던 오두막 있죠. 거기에 또 나코베리 농장 하나 만들어 놓고 왔었는데 오랜만에 거기 가볼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딜로포사우루스 가족도 있어요. 자,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고고. 와, 우리 집 보인다. 와, 정겨운 나의 집. 맞아. 그러고 보니까 사이버 롤로포스도 있었지? 타라 사이버 롤로포스. 야, 너 까먹고 있었다. 자, 저 레비니비스는 잠시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아이고, 우리 친구들. 오랜만이다. 야, 그동안, 밥을 많이 먹었구나. 얘들 밥 좀 리필해주고 가야겠는데요? 아, 이거 비료가 없어가지고 나 코베리가, 많이 안 자랐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은 나쁘진 않은데? 또 마침 질 좋은 비료들을 생산했구만. 또 보충해주고. 뭐야, 이 창고에 내가 알을 놔두고 갔었네? 이거는 가지고 갑시다. 대박. 야, 마취약이, 36개나 있었어. 야, 애기득. 야, 근데 확실히 여기서 물 바로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긴 하네. 여기가 살기 좋은 곳이긴 했어. 자, 일단, 오랜만에 물가로 왔으니까, 우리, 바르게오닉스를 위해서, 에잇! 오케이. 자, 실러켄스가 실려가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영차! 영차! 우와, 야, 이거. 엄청 크다. 어휴, 눈알이. 가까이서 보니까 무섭긴 하구만. 에잇. 자, 남아있던 아이템도 챙기고 밭도 두 개 추가했으니까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볼까요? 잠깐만. 근데 너 공룡 옮길 수 있지 않니? 나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날아가지고 클릭하면 되나? 헛! 오! 왔다! 야, 이게 아니, 지금 타라 사이버 롤로포스를 집은 거예요? 날 수 있니 이렇게? 와, 난다요! 아니 이 무거운 친구를 옮길 수 있다고? 근데 많이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은 거 맞나요? 애가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하지만 타라 사이버 롤로포스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새로 이사간 집이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공룡들이 습격해오는데 분명히 친구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야. 야, 여기가 안전하니까 너는 여기서 우리 딜로포 친구들이랑 있어. 심지어 쟤는 안장도 없잖아. 탈 수도 없어. 그래, 밥이나 먹어라. 미안하다. 다음에 데리러 올게. 자, 그럼 우리는 돌아가자. 집으로. 오케이. 자, 무사히 집에 도착을 했고요. 가지런하게 앞을 보고 나란히 착지 됐다. 아우, 고생했다. 아우젠, 너는 언제 고립될래? 잠깐만. 아이, 푸테라이의 스카우. 너도 산책 가고 싶어? 그래. 너도 한 바퀴 돌고 오자. 그냥 내비두면 너무 불쌍하니까. 근데 속도는 확실히 얘가 훨씬 빠르네. 오래 못 놀아서 그렇지, 그죠? 그래. 우리 푸테라도 무시하면 안 돼. 빨라. 자, 나 코베리를 캐서 만든 마취약 50개 정도랑 아까 기지에서 가지고 왔던 마취약이랑 합쳐서 와, 거의 90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마비 화살. 이 정도면은 수확이 좀 있는데? 자, 이제 마비 화살을 또 충분히 확보를 했으니까 주변에 또 동료로 만들 친구 없나 한번 확인해볼까요? 뭐야? 다 어디 갔어? 그만둔 공룡들이 이거 내가 마비 화살 가지고 온 거 알았나? 다 어디 갔지?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근데 잠깐만, 저거는 뭐예요? 저기 나무 옆에 지금 뭐가 붙어있거든요? 이거 뭐야 이거? 벌집인가? 잘못 건드리면 벌한테 쏘이는 건가? 이제 함부로 건들지 말아야겠다. 잠깐만, 쟤 뭐야? 우리 집 뒤에 잠깐만!
테크렉스가 있는데? 쟤 뭐야? 오야 우리 공격받는데? 야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오야 이거 야, 차... 야 어떻게 된 거야? 웬 난리야 이거? 야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이거 잡아야 되나? 아이고 야야야 날봐 얘들아 진정해 이거 내가 잡아야 되는데? 아니 다 죽겠는데 이거? 어짜 어어어 차... 아니 뭐야 이게 아 어떻게 손쓸 새도 없이 갑자기 웬 테크렉스가 우리 집 뒤에 하필 우리 집 뒤에 나와가지고 이거 바로 죽냐? 아 근데 이거 건물 피해 입은 거 수리해야 되나? 어 놔두자니까 찝찝하고 하려니까 귀찮고 그죠? 네 수리 자 뭐 어디 괜찮은 공룡 없나 찾다가 보니까 이 물가까지 내려왔어요. 뭐 덕분에 물도 마시고 좋긴 하지만 야 그래도 바르게오닉스 있으니까 든든하네. 나름 호위로써요. 네 저 뒤쪽에도 공룡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아 디플로도쿠스. 어 그리고 맞은편에 오 야 오 알파랩터. 야 쟤 엄청 센애 아니야? 쟤 무서운데? 어 쟤는 못 길들이죠? 어 함부로 건들지 말자. 야 돌아와 집으로 다시 올라가자. 어 아니면 해변. 어 잠깐만 뭐야 저거. 오 또 있다 테크렉스. 어 저 친구를 한번 잡아볼까. 여기는 넓어가지고 가능성이 있을지도요. 자 바르게오닉스 여기서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마비화살은 많이 있어가지고 어 그리고 지금 책을 아까 하나 뭐 읽었더니 속도가 좀 빨라졌거든요. 근데 뭐 70초밖에 안 남긴 했는데 어 잠깐 뭐야 이거 비가 오네? 자 아직까지 시간은 있는 것 같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너무 멀리 가는데? 잠깐만. 아니 근데 이거 트로돈 아니야? 트로돈 맞죠? 아 이 친구가 이거 나를 마비시키잖아. 쟤를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거 사냥하다가 얘 꼬이면은 되게 피곤해질 것 같거든요. 야 일로 와봐라 트로돈아. 너부터 내가 잡아줘야겠다. 야! 오케이 어짜 오야 허! 아 근데 얘 잡기 전에 내가 마비 수치를 풀 수 있나? 오케이 스팀베리 먹어주고 다행히 레벨이 낮았군요.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 바위 옆에다가 덫을 하나 설치를 해두고요. 쟤는 아직도 누구랑 싸우고 있다.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지? 어 아르젠타비스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먼저 선빵을 날려버릴까? 오 좋았어. 자 준비하시고 빵야 맞았나? 오 온다 헛 오케이 오 뛰어 헛 더 쪽으로 윈! 헛! 더 밟아라! 오케이 밟았구요. 좋아요. 하자! 좋았어. 헛! 이제 슬슬 다시 도망칠 준비해야 되나? 아! 어! 더 풀었어! 아! 오! 도망간다! 나이스! 에잇! 어! 맞았다. 엉덩이에. 자! 쫓아가! 다행히 비도 그쳤어. 아까 전에 날이 어두워지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어! 비가 와서 잠시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누워라. 잠 오지 않니? 슬슬 졸릴텐데. 오케이 된 것 같아 좋았어. 자 주변에 위험요소 없나 확인을 하고. 이 꼼삐 아냐 꼼삐? 이 꼼삐 녀석들 나를 방해하지 마라 이 녀석들아. 어짜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고. 드디어 내가 테크렉스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 어짜. 오케이 자 고기 넣어줬고요. 체력이 많이 깎였네. 그나저나 이 친구들 알 넣어주면 더 좋아하지 않나? 어 인벤토리 알이 많이. 어이 뭐야 이거 뭐 벌레들이. 어휴 개미들이 이거. 티라노 시체 먹으려고 왔니? 아니면 날 보고 왔나? 어. 자 이 친구를 놔두고 빠르게 바르게오닉스를 데려와도 괜찮을까요? 저 혼자 저 친구를 지키기에는 약간 위험하거든요. 바르게오닉스야 어딨니? 아이 진짜 밤된다 이번에는. 야 밤되고 있어 빨리 와야 돼. 오케이 무사히 도착. 와우 어 잠깐만 저기 앞에 알파랩터 아니야? 뭐가 시뻘건 게 보이는데? 오 싸우고 있는 것 같죠? 지금 알파 카르노타우루스 레벨 32. 아 근데 이 친구 원래 레벨이 되게 낮아서 그런지 조련 효과가 99.9%인데 레벨이 9밖에 플러스가 안 되네요. 하긴 뭐 레벨 19면은 애기네 애기. 자 이제 조련이 거의 끝나가는데 끝나면 일단 집으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여기서 이름 짓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어 후딱 도망가야 돼. 오케이 됐다. 자 가자 집으로. 어 잠깐만 친구들 저건 또 뭐야. 오니 테크스테고사우루스? 아니 이건 못 참는데? 야 이거 겁나 멋지잖아. 아이 잠깐만 어허 이거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친구도. 자 둘 다 여기서 잠깐만 대기하고 계세요. 어 야 근데 크기 차이 와 테크렉스가 진짜 크긴 하구나. 바르게오닉스가 작아 보이네. 어 근데
강 건너편에 저기 또 일반 스태그도 있네요. 오, 지금 랩터가 꼬여가지고, 오, 랩터. 사망. 야, 스태그 꼬리 짱 세구만. 자, 혹시 모르니까 덫을 또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 덫이 펼쳐지면은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자, 준비하시고. 빵야! 오케이. 이 친구는 그렇게 안 빠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느리진 않네? 오. 어, 근데, 어디로 가는 거죠? 지금 약간 길을 잃은 것 같은데요. 제 길치인가 보다. 어. 어디 가니? 내 쪽으로 와야지. 그렇지. 자, 뛰어라. 우선은 덫 반대쪽으로 유인을 하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덫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어, 근데 우리 공룡 있는 대로 너무 깊이 가면 안 되는데. 이, 여기서 돌아야겠다. 어, 근데 덫, 어, 저가 나무에 내가 걸렸어. 오,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와. 오, 바로 뒤에 있어, 바로 뒤에 있어. 덫이 여기 있거든요. 덫으로 한번 유인해야겠는데, 이거? 야, 여기 덜 있어, 덜 있어. 더 빨리 봐. 그렇지, 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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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 오케이. 그렇지. 깔아두길 잘했구만. 자, 꼬리를 휘적휘적 해보지만, 덫에는 닿지 않고 있죠. 한 번 더, 빠샤. 어짜, 확실히 레벨이 조금 높아서 그런지 잘 버티는데요? 덫을 한 개 더 썼어야 되나? 어. 하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해볼,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아이, 잠깐만. 아이고, 망했다. 에이, 그, 도망쳐. 도와주세요. 여기. 곰치, 곰치. 야, 때려. 오, 오이고. 어이구, 세상에. 아유, 죽을 뻔했네. 와. 철방패 덕분에 살았다. 야, 갑옷 다 깨졌네. 야, 스태그 어디 갔어? 아, 이러면 스태그 또 놓치는데? 아, 다행히 저기 있다. 오, 천만 다행이네. 야, 근데 이러면 마비 수치가 리셋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래도 야, 마비 화살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해볼만한 것 같아. 어짜. 아직 괜찮나요? 오. 저를 잊으신 건 아니겠죠? 아짜. 오케이. 어, 어, 나무에 끼었나? 오, 야. 아, 핵이득 좋아요. 이러면은 편하게 할 수 있겠구만. 오, 잠깐만. 머리가 좋은데? 어, 도망간다. 야, 그쪽으로 가지 마. 아짜. 어, 다시 돌아오네? 야, 물가로 도망가는 척 하다 돌아온다. 어떻게 된 거야? 페이크인가? 아짜, 한 번 더. 자, 이쯤 하면은 이제 쓰러질 때 되지 않았나요? 한 번 더. 오케이.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은데. 야, 또 물가락 온다, 또 물가락 온다. 오케이, 됐다. 아, 굿. 좋습니다. 근데 잠깐만, 얘 열매 먹나? 나 열매를 잠깐만 안 들고 있는데. 야, 열매. 얘들아, 두 눈 부릅뜨고 잘 지켜봐라. 우리 테크 스태그 공격받으면 안 된다. 아니, 근데 이 친구 하필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쓰러져서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긴 하네요. 어휴, 깜짝이야. 밥 먹는 거구나. 어, 얘 뭐야, 어, 얘 뭐야. 누구야? 야, 잡아! 어허, 피라냐가 있네. 야, 이거, 공격받아가지고 조련 효과 깎였네. 아까 100%였는데. 에헤이, 참나. 야, 근데 이거 누가 디자인 하셨는지 몰라도 이거 너무 멋있다. 불 들어오는 것 봐. 오, 깜짝이야. 자, 완료가 됐네요. 자, 우선은 집으로 갑시다. 어, 여기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집에 가서 이름들 짓자. 자, 천천히 오세요. 잠깐만, 그나저나 여기 어디야? 어, 이렇게 초식 동물들이 많은 곳이 있었나? 어, 그리고 얘는 뭐지? 이 트리케라톱스 약간 닮은 친구. 이름 뭐니 너? 파키리, 화면이 흔들려서 이름을 읽을 수가 없어요. 파키리노사우루스? 어,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 여기서 나가야겠다. 와. 나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아이, 누가 꼬리로 날 때렸어. 누구야? 어, 나 길 잃었나봐. 어디야, 여기? 어, 뭐야? 페고메스탁스를 제가 조련했다고요? 왜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누구 마음대로 나한테 조련을 당해? 야, 무슨 일이야 이게? 어, 잠깐만. 뭐야 이거? 야, 내 등에 올라탔는데? 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기요. 야, 이거 나 떼줘 이거. 뭐야 이거? 자, 우리 스테고는 어디 갔어? 야, 그 와중에 또 스테고 잃어버리고 왔다. 아, 저기 오고 있네. 아이고, 야, 놀랬잖아. 또 어디 끼인 줄 알고. 오, 용케 잘 따라왔네. 자, 어쩌다 보니까 가족들이 조금 많아졌는데 우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오세요. 어? 옳지 정지. 야, 그나저나 이거 테크스테고사우루스는 안장이 따로 있죠? 어, 이건 언제 배울 수 있지? 테크라고 검색을 하면 되나? 어, 이거 설마. 어, 대박. 야, 이거 못 배우는 것 같은데, 안장? 아니, 그러면 기껏 이 친구들을 꼬신 의미가 살짝 떨어지는데요?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뭐 전투용으로 쓰는 것도 네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해요. 아까 보니까 잘 싸우던데. 자, 그리고 맞아, 이거 어깨에 있는 이 친구의 정체가 뭐야 도대체? 아, 이거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징그럽고, 뭐 이름이 페고스메탁스였나? 뭐 그런 이름이었는데 정체를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떨어뜨리는 법도요. 자,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나코베리 농사를 좀 더 확대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마비화살을 금방 다 쓰네. 잠깐만, 그나저나 이거 날씨가 갑자기 왜 이래? 그래픽 깨지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끝내려는데 이게 뭐 뭔 일이다냐? 뭐야 이거 버그인가? 다음 시간에 우리 볼 수 있는 거 맞지?